아모스 제1장. 유다 왕 우시아의 시대, 곧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시대 지진 전 2년에 드구아 목자 중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상으로 받은 말씀이라.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부르짖으시며 예루살렘에서부터 소리를 내시리니 목자의 초장이 마르고 갈매산 꼭대기가 마르리로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다메섹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철타작기로 타작하듯 길르앗을 압박하였음이라. 내가 하사엘의 집에 불을 보내리니 베나닷의 궁궐들을 사르리라. 내가 다메섹의 빗장을 꺾으며 아웬 골짜기에서 그 주민들을 끊으며 베데덴에서 규잡은 자를 끊으리니, 아람 백성이 사로잡혀 기르에 이르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가사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모든 사로잡은 자를 끌어 에돔에 넘겼음이라. 내가 가사성에 불을 보내리니 그 궁궐들을 사르리라. 내가 또 아스돗에서 그 주민들과 아스글론에서 귀를 잡은 자를 끌고 또 손을 돌이켜 에그론을 치리니 블레셋에 남아있는 자가 멸망하리라.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두로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그 형제의 계약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로잡은 자를 에돔에 넘겼음이라. 내가 두로 성에 불을 보내리니 그 궁궐들을 사르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에돔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가 칼로 그의 형제를 쫓아가며 궁휼을 버리며 항상 맹렬히 화를 내며 분을 끝없이 품었음이라. 내가 대만에 불을 보내리니 보스라의 궁궐들을 사르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암몬 자손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자기 지경을 넓히고자 하여 길르앗의 아이벤 여인의 배를 갈랐음이니라. 내가 라빠성에 불을 놓아 그 궁궐들을 사르되 전쟁의 날의 외침과 효리바람의 날의 폭풍으로 할 것이며, 그들의 왕은 그 지도자들과 함께 사로잡혀 가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